이제 뭐 소리가 끊기지는 않을 거야 아마. 내가 따로 연결을 해놨거든. 이게 이런 것도 너네들한테 좀그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컴퓨터 상에서 이 오디오 카드의 출력을 바꾸니까 계속 에러가 나는 거야. 원인이 뭔지는 대충은 알것 같은데, 그러니까 구글이나 크롬이나 뭐 유튜브 아니면은 여기서 무슨 뭐를 재생을 한다든지 그할 때마다 이 점유를 그 자원 점유를 하니까 그거를 서로 공유를 못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 컴퓨터에 내장돼 있는 그냥 사운드 카드를 쓰고 그거를 내가 선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지금 이 믹서기에 이렇게 다시 입력을 해놨어. 그래서 아마 그냥 일반적으로 재생하는 것도, 대신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너네들 말하는 소리가 이제 다시 돌아가지고 또 나가게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나? 너네들 말하는 거는 내 사운드 카드로 나오거든. 아, 네. 내 사운드 카드로 나오는데 그 사운드 카드에서 나온 소리가 다시 믹서기로 또 들어가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소리가 뱅뱅뱅뱅 돌 거라고. 그래서 그거는 또 어떻게 해결했냐면, 이제 여기에 앞에 내장 사운드 카드 중에서도 앞에 꼽는 거 있지. 앞에 꽂아가지고 내가 헤드폰으로 이렇게 듣도록 이렇게만 해놨어. 세림이 들어왔다. 세림이도 곡을 보냈다. 근데 세르미 원격 하이. 인터페이스 그 앞에 이어폰 꽂거나 헤드셋 꽂아서 쓰잖아요. 그렇지. 응. 근데 그러면 스피커 소리 줄이는 게그 컴퓨터에서는 못하고 5인폐에서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는 장치는 이제 전 세계 공통인데, 일반 사운드 카드하고는 달리 그 헤드폰이라는 게 보통 이제 그 일반 컴퓨터의 사운드 카드는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출력단이 두 개야. 처음부터. 그래서 이제 뒤쪽으로, 컴퓨터 뒤쪽으로 꼽혀 있는 거가 메인이고, 앞에 헤드폰을 꽂으면 얘가 죽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얘가 죽으면서 얘가 나오도록. 두개다 살릴 수도 있고, 설정에 따라서. 근데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있는 헤드폰 단자는 라인이 두 개가 아니고, 라인은 그냥 하나가 출력돼서 나오는 거를 들어보기를 이제 뒤로 해서 스피커로 들을 건지 아니면 헤드폰을 들을 건지 선택을, 그러니까 볼륨을 조절해서 각각. 그래서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보면은 지금 조그만하게 생긴 노브, 작은 노브는 헤드폰 모니터 볼륨이고, 좀 골방하게 크게 생긴 볼륨은 이제 뒤로 나가는 스피커 볼륨이고 모니터. 그렇게 아마 나눠져 있을 거야. 그래서 그두 개를 구분해서 해야 돼. 그래. 세림이 뭐 먹노? 아, 오디오 나가죠. 아, 맞다. 뭐 그림도 나왔었다 아까. 아침 먹어요. 아침? 아침을 방금 지금 먹냐? 일어나가지고 요새 낮밤 너무 바뀌어가지고 미치겠어요. 허헤이. 아, 쌤, 저 보냈어요. 안 그래도 니 돌았길래 받았어. 보자. 다른 사람들 왜 말이 없지? 왜 오늘 왜 이래 다운돼 있노?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something. 지금 날씨가 꿀꿀해서 그런 게 아닐까요? 맞아. 미세먼지도 엄청 많고. 주성이는 또 1타 2피를 하겠지? 공로비죠. 자,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다운이? 자유곡 17 한번 들어볼게. 내거 고정해도 되겠지? 네. 많이 깨져요. 음질이 깨진다고? 네, 컴퓨터 소리로 바로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컴퓨터 소리 바로 연결돼서 나가는 거야. 좀 근데 소리가 좀안 좋아요. 깨끗하지 못하다고요. 저도. 원음 전송 스테레오로 원음 전송하는 거안돼 있어서 그런가? 잠깐만, 다시 한번 들어볼게. 지금 어때? 그 중간 부분 한번 아까보다 나은 것 여기 원음 켜기 하는 게 있는데, 몰라. 이 옵션은 원음 해놓으면 스테레오로 전송이 된다고 이렇게 돼 있기만 하거든. 지금 내 뭔가 소리가 목소리 이런 거는 잘 들리는데 뭐 영상 같은 거 틀면 소리 자체가 좀 불안정한 소리가 난다 좀. 뭔가 끊길 듯안 끊기는 그런 소리 하나에. 자동 볼륨 조정도 배경 소음 억제
이것도 꺼놨는데. 에코 취소. 에코 비활성화. 하이파이 음악 모드, 스테레오 오디오 사용. 다 잘 돼 있는데. 에코 취소라는 게 있어가지고, 에코 취소가 뭐냐면 아까처럼 소리가 도는 거 있잖아, 이렇게. 그거를 방지해주는 회로가 그 세팅이 돼 있거든 보통. 그러면은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리 나는 걸 갖다가 마이크로 다시 들어오고 이러면은 이제 그거를 캔슬을 해줘야 되니까, 위상 캔슬 그 원리를 이용을 해서. 아마 그것 때문인 것 같아. 주성아, 불만 그렇게 보여질 것 같으면은 주성이의 존재 이유가 없잖아, 그지? 네. 오케이. 그래 놓고 지금 이건 내 생각인데, 다운이가 이제 점점 이렇게 그 좀 발전을 하는 모습, 점점 지금까지 발전되어 온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니까 참 좋은데, 쌤 욕심에는 조금 더 빡! 그냥 빡세게 그냥 확 집중해가지고 그냥 훅 뛰어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게 이제 4학년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람이 올라가는 단계가 늘 이렇게 조금씩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머물고 있다가, 사람이라는 게 본능적으로 좀 이렇게 자기 생활을 유지하려는 본능이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머물러 있는 시기가 있어. 그러다가 뭔가 빡 집중해가지고 뭐 열심히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계기가 있어가지고 뭐 개과천선한다든지 해서 훅 이렇게 단계로 이렇게 휙 뛰어 올라오는 단계가 있어. 도제라 그래가지고 옛날에 뭐 판소리 배우는 사람들, 이렇게 그 판소리 자기 위에 스승 밑에 가가지고 밥도 해가면서 해주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배웠잖아. 그때도 그런 단계도 마찬가지로 어느 순간을 뛰어넘어야 되는, 오버 더 탑,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그런 고지대를 탁 뛰어넘어야 되는 순간이 몇 번이 있어. 그래서 그거를 단계를 탁 한 단계 뛰어넘고, 그 다음에 또 열심히 해가지고 똑 한 단계 뛰어넘고, 요렇게 이제 훅 올라가는 단계가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준우도 그렇고 주성이도 그렇고 원준이도 그렇고, 예를 들면 2단계까지 지금 잘 왔단 말이야. 뛰어넘고 넘을 거. 너네들이 일반적으로는 뛰어넘어야 될 첫 번째 관문이 입시거든. 입시. 입시 때 진짜 완전 막 빡세게 해가지고 막 어쨌든 자기 한계를 시험한다 이렇게 하면서 해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야. 그 다음에 뛰어넘어야 되는 게 현대음악의 문이야. 음악에 있어가지고는 조성음악은 찬찬히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현대음악의 문이 이렇게 탁 뛰어 올라가가지고 그걸 거의 대부분은 이제 좀
많이 힘들어하지. 그걸 못 뛰어넘어서 한계에 부딪히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러고 또 한 단계가 있어. 이제 2단계까지는 얼추 이제 올라왔다면 이제 여기서 3단계를 딱 뛰어넘는 요게 지금 이제 다들 정체돼 있는 거지. 요 단계만 이제 뛰어넘으면은 어느 정도 확 자신감이 붙으면서 이제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면서 뭐 솔직히 그 자신감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실력적인 자신감으로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신감이 붙으면은 너네들이 살아가는데 어떤 거라도 나는 자신감 있게 이제 일도 아 나는 뭐 이걸 해가지고 먹고 살 자신 있어 이렇게 자신감이 이렇게 붙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 그 단계가 사실 되게 중요해. 그 단계가. 그 단계가 안 되면은 이제 계속 거기에만 머물러 있게 되고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제 다운이 곡을 들으면서 느끼는 거는 아 지금쯤 이제 또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뛰어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나 너뿐만이 아니긴 한데 여기 있는 누구도 그 단계를 확실하게 확 뛰어넘어서 내가 진짜 경지라 그러지 그지? 어떤 경지까지 왔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지만 지금 다운이가 좀 뛰어넘었으면 하는 그 경지는 뭐냐 하면은 과감함이야. 과감함. 사운드를 너무 예쁘고 조심스럽게만 쓰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과감하게 쓰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은 그게 좀 약간 트렌드가 또 그렇기도 해. 80년대, 90년대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라든지 뭐 이런 걸 들어보면 그 보통 존 윌리엄스의 뭐 조스부터 시작해가지고 E.T. 인디아나 존스, 뭐 스타워즈 이런 류의 음악들을 쭉 들어보면은 굉장히 섬세한 오케스트레이션으로 주로 돼 있거든. 근데 90년대 후반 넘어와가지고 2000년대 이렇게 사이에 나온 음악들 그 뒤에 어떤 사람들이 뭐 작곡가들이 있냐면은 피터 야블론스키. 그 다음에 그건 누구냐? 그 해적들 나오는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 그 음악 작곡한 사람. 한스 짐머. 그래 한스 짐머. 내가 머리가 이제 점점 썩어가는 것 같아. 너네들 내 머리 썩기 전에 빨리 뽑아 먹어. 야 이게 생각이 안 난다라는 게 한스 짐머의 세대로 사실 존 윌리엄스의 그런 섬세하고 그런 그게 필요한 경우도 있지. 지금도 마찬가지로 있지. 근데 그런 거에서 벗어나가지고 굉장히 과감한 사운드 굉장히 막 귀청이 떨어질 듯한 그런 타악기랑 막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액티브한 그런 사운드를 추구하는 경향들이 좀 많이 생겼거든. 사운드 덩어리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그냥 쏟아지지. 그래서 요즘 이제 그 헐리우드 영화의 블록버스터 영화들이지. 그런 거 보면은 진짜 거의 오케스트라를 피아노 치듯이 그냥 완전히 막 후려치는 그런 사운드들을 되게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지훈이라고 있어. 알지? 이지훈이 졸업한 걔는 정반대야. 너무 내가 진짜 제발 좀 존 윌리엄스처럼 좀 섬세하게 오케스트레이션하고 대선율 같은 것도 되게 좀 섬세하게 쓰고 좀 그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얘는 지 피아노 실력만 믿고 그냥 후려쳐제끼는 그런 사운드를 늘 너무 너무 좋아했거든. 예를 들면은 뭐 그 뭐냐 뭐 어벤져스 음악 같은 영화 음악 같은 거 그런 거 보면 막 브라스가 뭐 어마어마하게 빵빵하게 나오지. 빰
빰빰빠밤 그죠? 그런 류의 사운드 그런 것들을 조금만 이제 과감하게 사운드 쓸 곳에서는 과감하게 확 그냥 좀 써버리는 거를 연습을 좀 더 하면 한 단계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자유곡 같은 거 쓸 때 실습해보기 제일 좋지. 이번에는 내가 내 곡 같지 않은 미친 척하고 한번 다른 방식으로 곡을 만들어 본다. 이런 실험 정신이 늘 필요해. 매주 그러라는 건 아니고 할 때마다 좀 더 새로운 건 없을까? 좀 더 새로운 건 없을까? 이런 거는 어떨까? 소리가 이렇게 실험 정신에 입각한. 어차피 학생 시절에는 다 실험이야, 그지? 실험 작품이야. 어떤 건지 이렇게 하면 어떤지 저렇게 하면 어떤지를 테스트해보는 그런 시간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지금 이제는 되게 예쁘고 섬세하고 말갛게 이렇게 곡 만드는 거는 되게 잘 만들어. 잘 만드는 거 이제 아니까 네 본인도 알 거고 이제는 진짜 좀 과감한 그런 이제 주로 잘 안 쓰는 금관악기들 있지. 금관악기도 우리가 보면은 소리들이 되게 여러 가지거든. 되게 그 부드러운 음향들도 있지만 배를 막 빡빡 찢어서 빡빡 소리 내서 부르는 그런 관악기 소리들도 있다고. 그런 것들도 한번 해보고 또 현악기도 마찬가지. 현악기도 그냥 부드럽게 레가토로 연주하거나 아니면 피치카토 정도 이런 거에 다였다가 지금 아주 포르티시모로 그냥 스피카토 확확 이렇게 끄서 소리 내는 짠짠짠짠짠짠 그러고 매우 멜로디컬한 게 아니라 리드미컬한 그런 사운드지. 리듬을 위주로 소리를 내는 거야. 멜로디컬한 것들은 대선율, 대위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리드미컬한 곡에서는 전체가 어떤 리듬을 타면서 음악을 만들어내는가 그게 되게 중요하지. 요새 새로 나온 음색들 보면 내 지금 큐베이스에 참 콘탁에 음색들 새로 들어온 거 되게 많다 했잖아 내가. 그거 한번 리뷰를 좀 해야 되는데 요즘 음색들이 만들어지는 트렌드를 알 수 있는 거야. 그게 보면은 굉장히 새로운 방식으로 또 이제는 오케스트레이션을 하도록 점점 갈수록 어쨌든 섬세한 오케스트레이션을 못해도 우리가 화성학 대입법 이런 것들이 없어도 음악을 대충이라도 오케스트라 사운드에 맞게 만들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목적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짜짓게 하거나 되게 희한한 방식으로 사운드를 만들어. 내가 뭐 하나만 대표적으로 하나 보여줄까.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공부해온 그런 거하고는 상당히 좀 다른데 뭐 예를 들면 이 그 소노키네틱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소리들인데 소노키네틱이 주로 너네들 지금 갖고 있는 음색 중에는 어떤 거 있냐면은 듀티라는 소리랑 비바체라는 음색 있지. 요건 너네들한테 다 있잖아, 그지? 여기 옛날에 요거를 이제 했던 업체인데 그 시리즈가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
여기 보면 맥시모, 카프리치오, 소토, 다카포, 그로소, 그 다음에 듀티박스, 라르고, 인디, 미니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음색을 엮어내는 방식이 되게 독특해. 한번 보면 이런 식으로 뜨고 만들어져 있어. 이거 보이냐, 너네? 그치. 이거 뭐예요, 이거? 희한하지? 아, 음을 새로 표현했네. 여기 밑에 화음을 먼저 이제 이렇게 정해. 화음을 정하고 주법을 정하면 돼. 밑에 코드도 나와. D 마이너 이렇게. 그림 진짜 개발사발 그려놨거든? 이렇게 우리 전자음악 만들 때 이거 있었으면 되게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 아 진짜네. 우리 전자음악 그 악보 만들 때 쓰던 그런 류의 그지? 모양들이잖아 이거? 되게 재밌는 그래서 이런 주법들을 정하고 대충 정하고 화음 정하면은 지가 알아서 이제 이렇게 소리를 갖다가 만들어서 넣어주는 뭐 그런 방식으로. 여기 있는 음색들이 거의 대부분 그런 식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는 예의주시를 내가 계속 하고 있긴 해. 좀 더 뭔가 재밌는 방식으로 뭐 만들어지긴 하겠지. 근데 또 이것뿐만 아니라 진짜 많은데 굉장히 강렬한 그런 오케스트라 사운드들을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음색들도 많고 그래서 졸업 연주 너네들이 기획하기 전에는 최소한 이거를 빨리 좀 어떻게 너네들한테 주고 싶거든. 이 새로운 음색들을. 네. 정리를 한번 하고 음색 정리는 너네들이 직접 해야 돼. 이제 음색 정리하는 거는 큐베이스 여기다가 놓고 그 다른 폴더에다가 집어넣고 여기서 라이브러리 등록 해가지고 애드 라이브러리 해가지고 라이브러리 등록을 해서 직접 써야지. 요런 것 정도는 이제 너네들 할 줄 알아야 되고 대신 중요한 거는 내가 음색을 주면은 너네들이 가서 복사해 넣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 하드디스크 공간이. 네. 하드디스크. 근데 하드디스크에서 음색을 불러오면 조금 느려서 조금 불편한 부분이 생길 수는 있다. 근데 그렇다고 뭐 요즘 SSD 가격이 많이 내렸다 하긴 하는데 지금 또 오르고 있는 중이야. 그래요? 전 세계가 지금 난리야. 너네 그거 모르나? 아 모르지. 기사 조금만 이제 그 뒤져보면 알 거다 아마. 지금 반도체 대란이 일어나서 지금 한 3, 4개월 정도 계속 그러고 있는 중인데 이게 올 한 해 전체 계속 그럴 것 같거든. 첫 번째 반도체 대란의 원인은 그 비트코인 그 채굴하는 거에 그래픽카드 쓰잖아. 네. 오만 그 저기 뭐야 IT 장비들 다 쓴다 이거. 그러니까 거기에 채굴 붐이 일어가지고 중국이랑 막
해외에서도 그렇고 이걸 막 어마어마하게 사들이는 거야. 지난번에 내가 지금 3080 이거 그 그래픽 카드도 거의 한 달을 기다려 가지고 겨우 어쨌든 간에 한대 구해서 그것도 한 대. 대구 시내 한대딱 내려온 거야. 기가바이트에서. 대구 전체에서 한대 내려온 거를 내가 워낙에 쪼르고 내가 좀 구해달라고 기가바이트 이 지점에다가 직접 얘기해가지고 막 해놓으니까 한 대를 내가 받은 거였는데, 그러고 내 쓰던 걸 팔았잖아. 그날 15분 만에 전화 와가지고 팔렸는데 좀더 갖고 있다가 팔걸 그랬어. 가격이 더 올랐어. 중고값이. 와, 지금 어마어마해. 기존의 그래픽 카드, 지금 그래픽 카드 테크 하는 사람들까지 생겼어. 그래픽 카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돈좀더 오르면은. 지금 대란이야. 그래서 삼성전자에서도 풀로 24시간을 다 공장을 돌리고 있다는데도 안 되고, 심지어 지금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있거든. 한 스무 몇종 정도가 다들 자동차에 들어가는데 그게 지금 생산이 중단돼가지고 아우디랑 볼보인가 뭐 지금 생산 중단한대. 차를 생산을 반도체가 없어서 그 정도야 지금. 원자재 수급도 문제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컴퓨터 조립 자체를 거의 못한다고 보면 된다. 그래픽 카드가 없어서. 아예 물량이 하나도 없거든. 자, 다음 세림이 소품곡 한번 보자. 좋은데 베이스가 너무 이상하게 들리는 구간들이 좀 있었어. 자, 음악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베이스하고 멜로디 사이거든. 네. 첫 번째로 우선적으로 중요한 거는 베이스하고 멜로디 사이인데 이것들이 병행이 생기면 안 돼. 절대로. 네. 그러면 베이스 기타로 연주하든 뭘로 하든 상관없어. 화음의 진행을 봐.
자, 미, 레, 도. 그죠? 미 하고 베이스는 도. 어, 멜로디하고 베이스만 놓고 봤을 때. 그치? 요런 진행을 봤을 때 한 번도 병행은 안 되지. 5도 병행이 됐건 8도 병행이 됐건 좋은 화음의 진행에서 병행이 되는 법은 없어. 일체. 그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전에 세대의 작곡가들이 작곡해 놓은 것들을 보면 그렇다 이 말이야. 아하. 그러면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병행이라는 거는 음악에 치명적이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지. 나는 체감적으로 음악을 만들어 보니까 이런 식으로 병행되면 같이 올라가거나 하면은 바로 귀가 확 반응이 오던데. 안 좋잖아 듣기가. 그 그런 걸 갖다가 조금 느꼈으면 좋겠는데 이 곡에도 몇 번에 걸쳐가지고 베이스 진행이 이상한 걸 우리는 느낄 수가 있었어. 여기 베이스가 C샵이고 멜로디도 C샵이야. 그지? 하면서 병행돼 버린 거지. 이때는 베이스가 A로 내려가 주면 좋겠죠. 그지? 그지? 그러니까 베이스를 무작정 하려 하지 말고 늘 그런 것들을 살펴가면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게 기타 사운드를 쓴 것 같은데 어 기타는 우리가 이렇게 사용을 하자. 멜로디로만 멜로디를 찍어줄 때도 기타스러워야 되고 밑에 어떤 화음을 아르페지오 하거나 찍어줄 때도 기타다워야 돼. 기타답다라는 건 뭘까? 기타는 손으로 치는 악기다라는 거지. 피아노 치듯이 기타를 치면은 곤란하다. 목관악기 멜로디 불듯이 기타를 연주하면 곤란하다 이런 뜻이지. 어 기타는 이런 식으로 손 한 개를 가지고 아르페지오를 해서 반주랑 베이스 그 다음에 베이스는 저 밑에 맨 안쪽에 있는 줄이지 그죠? 그 다음에 내부에 있는 아르페지오 선 그 다음에 멜로디 만약에 기타가 멜로디만 해야 되는 그런 세션이 있다. 지금 아까 세리미가 했는 곡에서는 물론 화음이 내부를 채우고 있는 화음이 빈약해서 그렇게 하면 좀 곤란하긴 한데 멜로디가 있으면 안에 내부 채우는 화음이 있어줘야 되겠지.
예, 멜로디만 한다. 그러면 가능하면 손으로 치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효과들 이걸 생각해가면서 하면 좋아. 그러면 여기 우리 그 요 피치 휠 있지. 피치 휠을 잘 활용하면 돼. 이 내가 지금 피치 휠이 제일 마음에 안 들어. 이 건반이. 아, 너네들한테 건반 지금 좋은 건반 쓰는 사람 여기에는 지금 별로 없지 싶은데 주성이만 아마 초창기에 1학년 때 건반을 아마 좋은 걸 롤랜드 그지? A88 이걸 사서 갖고 있지 싶은데 이 건반이 진짜 좋긴 좋아. 근데 피치 휠 부분은 정말 쓰레기야. 지금 추천해 줄 만한 건반이 생겼어. 내가 그걸 만져보기 전까지는 솔직히 확신이 없어가지고 얘기를 안 했는데 어떤 거냐 하면은 그 콘탁 회사 있지. 네. 콘탁 회사에서 생산 생산된 제품이거든.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 요게 콘탁을 켜놓으면은 콘탁에 해당되는 그 불들이 들어오는 거 있잖아 건반마다. 그게 여기 불이 전부 다 LED로 전부 다 들어와 건반마다. 와 대박인데요. 어떤 거 사용할 수 있는지 콘탁 쓰는 사람은 이게 진짜 너무 좋지. 이게 터치감이랑 모든 면에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건반이더라. 진짜 너무 좋고 터치.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거 피치 휠이랑 모듈레이션 휠 레버가 두 개 이렇게 딱 돼 있는 거. 그다음에 콘탁에 그게 여기 LED에 전부 다 정보가 떠. 음색 정보랑 뭐 모든 게. 여기 그런 건 얼마예요? 이거 120만 원인가? 와우. 그걸 샀어야 했는데 전부할 걸. 와 LED는 진짜 좋다. 여기 지금 콘탁 음색들 여기 LED로 보이지? 여기서 이렇게 다 선택도 할 수 있고 정보가 다 나오고 컨트롤 여기 다 가능하고. LED가 이제 건반마다 LED 붙어 있는 게 진짜 대박이야 이거. 이게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콘탁에 보면은 어떤 음색을 쓰면은 그 음색의 어떤 부분이 뭐 그 어떻게 설정돼 있는지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네. 그거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있나 혹시? 이거는 안 나오네. 아까 그 음색에만 해도 그게 나왔지, 그지? 미니멀. 그래서 콘탁 불러 안 놓고 요게 미니멀 카는 음색인데 요걸 요렇게 자기가 원하는 음색을 선택을 안 하면은 이 밑에 이게 불이 안 뜨거든. 요 밑에 요렇게 요렇게 뜬단 말이야. 요게 LED로 뜬다고 건반 위에. 그 얼마나 좋아 씨. 요렇게 지금 세팅돼 있는 거 요거에 따라 가지고
잠시만. 밑에 화음 놓고. 이거는 미니멀 뮤직 만들 때 쓰는 뭐 프로그램이다. 우드 윈드 퍼쿠션 브라스 스트링 이렇게 파트별로 해가지고 조합할 수 있는. 어쨌든 뭐 그렇다. 다음 원준이 사진 합성하는 법. 어쨌든 컴플릿 컨트롤 S88 어마어마하게 좋더라. 터치 살 거예요? 사고 싶다. 건반 바꾸고 싶어졌다. 내 건반 살 사람. 자, 잘 보여줄게 내 건반. 이거 주성이 거랑 같은 거다. 얼마예요? 롤랜드 A88. 지금은 단종된 리미티드 버전. 리미티드 뭐까지 시기야. 이거 지금 팔면 한 반값 받으면 되겠지 뭐. 반값 정도 하면 되겠지. 반값 내 사용 꽤 했으니까. 근데 뭐 어디 고장 나거나 사용감이 있거나 그러진 않거든 전혀. 스튜디오에서 이게 옮겨 댕기면서 쓰는 게 아니니까 반값? 야, 그것만 해도 너네들 진짜 완전 이득이다. 만약에 이걸 산다면 그자. 네. 내가 이거 100만 원 주고 샀거든. 원래 125만 원인데 그때 할인 행사 할 때 100만 원 주고 샀었고. 한 50만 원? 45만 원? 콜. 갖고 싶은 돈이 없다.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자. 쌤 밑에 책상 붙여서 50. 책상. 이거는 내 5만 원 주고 맞춘 건데. 저거 만들 때 그냥 뭐라고 해야 돼요? 저거를 내 목공소에 가서. 네.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 네. 그 밑에 바퀴 달아주세요. 끝. 저 밑에 무릎이 들어갈 정도 사이즈가 돼야 돼. 그렇지. 무릎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되지. 그거 잘 재가지고 높이 얼마로 해주세요 해가 목공소 가서 뭐 아니면은 재료 끊어 와가지고 DIY로 만들어 보든지 충분히 만들 수 있다. 너네도 이거 다 필요하지? 내가 이것만큼 정말 사실 절실히 필요한 건 없더라. 건반 책상 밑에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이게 정말 편하지. 자, 윈도우 10 기준 시작.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포토스케이프 썼어? 포토스케이프 좋지. 무료 프로그램이면서. 원하는 배경과 인물 사진 준비 오려내기. 아, 이거는 사용한 사진을 합성하는 방법. 미네. 네. 영상이 있거든. 영상을 한번 감상해 봅시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포토 에스케이프 X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행 사진을 한번 합성해 볼 거예요.
요거는 이제 시작 누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가 있고요. 여기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잘한대. 여기 보면 유료 버전은 5만원 하는데 무료는 뭐 0원이니까 당연히 무료 써야죠. 이거는 차이가 뭔가요? 요걸 다운받으면 요 화면이 나오거든요. 실행시키면. 그러면 저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가니까 옛날 사진을 이용해서 피사의 사탑에 간 것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이랑 옛날에 물러간 사진이고요. 올려내기 툴에 보시면 세 개가 있어요. 경주 아니야? 자동 지우기, 동구 것이 이렇게. 동구, 불로동. 아 맞아. 불로동에 자동 동구 지우기는 요 누르면 다 지워줘요. 오. 근접하는 모든 걸. 되게 편하죠. 이렇게 그냥 자동으로 지워주니까 딱히 뭐 할 필요 없고. 여기 보시면 배경하고 손하고 색상이 그렇게 막 큰 차이가 나지 않으면 이렇게 배경까지 잡아먹히거든요. 그럼 허용치를 낮춰주시면 이렇게 적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컨트롤 Z 하면 다시 돌아가는 거는 뭐 똑같고요. 유용한데. 그리고 이 올가미, 올가미는 이런 구간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브러쉬는 이렇게 칠해서 없앨 수가 있고요. 이렇게 선택 한번 해주고 브러쉬로 해주면 되게 깔끔하게 할 수 있죠. 한쪽까지 싹 지워주니까. 다운이부터 다 지워주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너무 깔끔하게 하려고는 하진 않겠습니다. 꼭 지워야 하는 구간만 지울게요. 사진이 인물을 사진 인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작을수록 더 이렇게 자르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 화질도 조금 안 좋아지고 확대를 해서 해야 되니까. 일단 사진 화질이 그렇게 많이 좋지 못한 것 같다 지금. 네. 예, 고해상도 사진들을 써야 돼. 확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많이 깨진 것 같아. 대충 이렇게 정리가 되면 마스크 반전을 하시면 이렇게 잘립니다. 요 주변에 발이 잘렸네. 초록색 이런 거는 이런 거 이용하면 지울 수 있는데 이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요 상태에서 저장을 한번 해줘요. 바탕화면 저장할 거요. 그리고 요걸 누르면 이렇게 고정이 되죠. 이 상태에서 사진 편집을 누르고 제가 미리 다운받아둔 피사의 사탑 요거를 복사를 해서 올려줘요. 요것도 아까 인물 딴 거 있죠. 이것도 복사해서 올려주고 그리고 피사의 사탑 켠 다음에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 저희 인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뒤에 배경 에 있는 사람들하고 인물 뭐 크기를 맞추려면 요 정도 크기로 해야 되죠. 사실 감쪽 같은데. 고화질 사진을 할수록 훨씬 좋아요. 근데 요렇게 하면은 너무
저희인 걸 모르겠으니까 조금 키워주겠습니다. 조금 키워주고 요렇게 하면 또 슴슴하니까 텍스트 하나 넣어줍시다. 약간 분위기 라라랜드 시작했다. 좋네요. 외곽선 없는 게더 낫나? 글씨체도 여기 되게 많습니다. 요게 라라랜드 같네. 이렇게 하고, 필터도 줄수 있어요. 근데 필터를 주기 전에, 요 인물 사진이 워낙에, 지금 화질이 저하가 됐으니까, 요거를 선명도를 조금 높여줍시다. 선명도 높이기 전에 요걸 해야 되네. 저장. 저장을 일단 먼저 선택. 저장 먼저 해야 되네. 일단 뭐 저장을 하고 여기서 선명도를 조금 살짝 그래도 확대하면 화질이 깨지긴 하는데 조금 낫죠? 아까보다는 이런 필름 느낌도 줄수 있고 이건 솔직히 너무 과하죠? 이거는 과하니까 살짝만 이렇게 상태에서 이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장. 이게 되게 장점은 엄청 빠르게 편집을 할수 있다는 거고, 단점은 화질이 안 좋으면 좀 깨진다. 그래도 뭐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 자, 이제 원준이의 과제를 이제 하나씩 내가 정해줄게. 컨텐츠는 일주일에 한개 내지 두 개를 고정적으로 계속 어쨌든 연구해서 만들어내야 돼. 그리고 이제는 이쪽으로 내한테 과제를 보내지 말고 유튜브로 올린 다음에 링크를 보내. 유튜브로 링크를 보내. 일상생활에서 그냥 소소한 뭐팁 시리즈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자막도 좀 넣고 영상에. 영상 앞에 타이틀도 붙이고. 자, 음악을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서 배경음악도 만들어 봐. 이런 거할 때는 음악이 어떤 게 있으면 좋을까? 롤플레잉성 음악이면 되겠지. 롤플레잉성 음악이면은 뭐 크게 문제 없겠지.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러면은 네가 뭐 하고 있는 거에 되게 잘 배경음악으로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 있는 거를 방해 안 하면서 영원이니까 당연히 무료 써야죠. 이거는 방해 안 제2차 하면서 왼쪽까지 싹 지워주니까.
제가 아직 마이크가 없는데. 마이크는 뭐 어떤 거 쓰면 괜찮아요? 마이크 지금 이거는 뭘로 녹음한 거야 그럼? 저는 이거 그냥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고 그러니까 동시에 그냥 화면은 화면대로 녹화를 하고 그걸 서로... 나중에 베가스로 합쳤어요. 오, 특별한 기술을 썼네. 마이크는 사실 핸드폰 마이크도 나쁘지 않아. 핸드폰에서 녹음된 거 음질이 나쁘지 않아. 근데 이제 마이크를 하려면 USB 마이크 하나를 하든지 아니면 일반 마이크를 사도 돼. 오디오 카드가 있잖아 우리한텐. 네. 그러니까 뭐 그걸 이용을 해도 되고 일반 5,000원짜리 마이크 사도 사실 뭐 큰 뭐 목소리 녹음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다. 근데 이제 왜냐하면은 그 비싼 거 한없이 또 비싸니까 몇십만 원씩 막 이래 넘어가는 거고 그치? 네. 그런 거까지 할 필요는 없으니까. 자, 주성이 위대한 성군 이거 뭐 페이스북에서 몇 개나 봤다. 아우씨. 위대한 성군이여 그 이름 세종이라 만세에 기록되린 그 이름 세종이라 나라의 공복이 나라의 공복 백성의 공복이라 위대한 조선이여 위대한 조선 남인의 아버지라 중간에 끊겼노? 중간에 끊겼노 왜? 아 아직 떠셨어요. 아 이거 묘한성이야? 네네. 근데 이건 목소리는 누구야? 이거 저랑 그 규동이 더블링했어요. 누구? 규동이라고 작곡가의 동생 있는데 같이 와가지고 녹음했어요. 어쨌든 박수. 뭐 이미 내가 한 두세 번 들었기 때문에 좀 힘 빠지는 거긴 해도 앞에 여기 화음 만들어 가지고 남자 둘이가 노래 부르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다. 화음 그러니까 그 한국적인 그 화음을 만드는 게 쉽지는 않은데 잘 만들었어 감각적으로. 그리고 이거를 이제 국악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부르면은 아주 멋있겠지.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 하나는 선율이 있을 때 보컬에 선율이 있을 때 그거를 그 지금 대금 같은 걸로 따라가는 살짝 따라가거든. 네. 그러면은 보컬을 잡아먹는데. 낮춰서 될 문제는 아닐 거야. 방해 받는 그 부분이 충분히 생길 수 있으니까. 그 지금 전체적으로 그 댐핑감이 되게 적어. 여기 지금 뒷부분에 이렇게 지금 이 타악기 리듬들은 되게 댐핑감이 그래서 살잖아. 이유가 뭐냐면 이 타악기에 대해 가지고 컴프레싱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 타악기에 대해서만 따로 컴프레싱을 해가지고 단단한 소리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쌓아 올려야 되거든. 네. 이게 쉬운 일은 아니다. 믹싱의 기본을 알고 공부를 갖다가 몇 년을 해야지 사실 나올 수 있는 노하우라서 쉽진 않은데 지금 보컬을 녹음해놨으니까 내가 이제 하는 소리인데
이게 조금 지금 이제 댐핑감이라는 거는 빵빵 미는 느낌이지. 우리한테 그게 되게 액티브하게 우리한테 들려지는 그런 느낌이 좀 적당. 보컬이 상대적으로 보컬이 크거든. 네. 볼륨의 차이만이 아니고 어쨌든 댐핑감 자체가 나중에 한번 놀러 오란 말이야. 데이터를 들고 놀러 오란 말이야. 내가 가르쳐 줄 테니 반주를 갖다가 댐핑감을 끝까지 올려놓고 어느 정도 네. 리미팅, 컴프레싱 다 해놔놓고 거기다가 보컬을 얹어야 돼. 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내주면 내가 그걸 레슨으로 보여줄 수도 있어. 큐베이스에다 놓고 댐핑감을 갖다가 최대한 이것제 좀 올릴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해줄 수 있으니까. 일단 뭐 오늘은 MP3 하나 보내준 게 다니까 이렇게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까 세림이한테도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병행이랑 이런 기본 그것들이 그 어그러뜨려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네. 기본적으로 그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란 말이야. 그런 것들 몇 군데 살짝 하는 부분들이 약간 있긴 있었고 그것 마찬가지로. 이런 곡일수록 베이스가 되게 약하기 쉬운데 베이스를 어떤 악기로 하든 베이스를 빵빵하게 만들 수 있는 밑에 타악기만큼을 휘감을 수 있는 베이스가 있어야 된다. 지금 베이스가 부족하고 타악기로만 밑에 이제 리듬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밸런스가 약간 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약간 조금 밸런스가 안 맞는 느낌?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준우. 이건 뭐야? 수제 오르골 만들기? 오늘은 수제 오르골 오르골을 만드는 게 아니고 악보를 찝어서 만들어서 그걸 오르골에 넣어서 소리를 낼 거예요. 곡은 작곡한 게 아니고 반짝반짝 작은 별 있는 거를 적어서 만들었으니까 뭐라고 왜 이렇게 표정 좀 밝게 해. 많이 넣으니까 조심하시고 혹시 살 거면 시작할게요. 여기도 병행이 생겼네. 레. 그거 원래 있는 거야. 원래 있는 거. 레도 할 때. 베이스도 레도 내려가고 멜로디도 레도 내려가면 안 되지. 그럼 베이스는 솔도 이렇게 해줘야지. 그래. 그 원래 준 걸로 해서. 준 걸로 그대로 하면 작곡가냐 그게. 어쨌든 박수. 좋아. 야 이거 정보 좀 공유하지. 오르골이요? 이거 뭐 어디 파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된 거? 아이디어스? 네. 그 오르골 그 뭐지?
수제 오르골인가? 수동 오르골인가? 뭐 치면은 나오거든요. 아니, 얼마나 해 이게 가격이? 지금 아이디어스에 팔아요. 아이디어스가 뭔데? 아 아이디어스 뭐 네. 어 알긴 한데. 한만 얼마인가? 그 종이는 얼마든지 갈아 낄 수 있어. 네. 여러 개 종이도 따로 살 수 있고 처음에 하면 줘요. 어 여러 개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뚫어가지고 이렇게 소리 내면 되는 거야? 네. 또 한 개만 더 질문. 이게 옥타브가 어느 정도 되던데? 2옥타브요. 와, 2옥타브면 웬만한 거는 하겠네. 제가 듣기에는 그 C3C부터 C5C까지일 걸요. 가운도부터인가? 가운도부터 옥타브 두 개. 어, 요 정도구만. 그래? 야, 쇼세 심심한데 좀. 그러니까 네. 그런 거 컨텐츠로 만들기 좋지. 요즘 별거 아닌데 그 칼림바라고 있잖아 왜? 유튜브 컨텐츠로 진짜 참 할 것도 참 이제는 없는갑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긴 하더라. 왜 요즘 그거 연주하는 게 또 그게 컨텐츠가 되냐? 근데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그 어떤 것도 컨텐츠로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 그지? 그쵸. 어.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는 아 이거 누가 보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할 필요조차가 없어.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어 그냥 요거 그냥 기록으로 남겨놓고 싶다. 어. 뭐 내만 보더라도 어. 자 원준이도 그렇고 준우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우린 전부 유튜버가 된다 알겠나? 유튜버가 되는 거야. 최소한의 영상 베가스로 영상 편집하고 자막 넣고 뭐 하는 것들은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끔 우리 갖춰놓자 이거지. 세상 사는 거 왜 될지 모른다. 네. 알겠지? 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음악 만든 다음에 그 음악을 유튜브에다 다들 올리고 링크로 보내도록 한다. 와. 어때? 전부 뮤직비디오처럼 영상을 다 만들어 가지고 올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야. 네. 주성이도 지금 만드는 곡 그거 완성해가지고 커버 영상처럼 멋있게 이렇게 막 폼 잡고 막 입 맞춰가지고 립싱크 해가지고 촬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올려봐. 근데 나도 하는 방법은 아는데 자주 안 해보다가 영상 편집을 또 이렇게 한 번씩 손을 잡으면 어색해. 어 그래도 옛날에 어 배워놓고 옛날에 다 했던 그게 그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다스른 미디어잖아 이름이. 그 이유가 영상이랑 2000년대 처음 창업할 때부터 영상이랑 내가 다 배워가지고 영상이랑 같이 하려고 그랬었던 거거든. 그래서 많이 내가 또 실무에서도 가가지고 자격증도 따고 어 웹PD 자격증도 있고 웹PD 자격이 있거든 내가. 그래 해놨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쓸 일이 없었던 써가지고 별로 안 해보다 보니까 그런데 또 하니까 뭐 되긴 되더라. 근데 어쨌든 간에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니까 프로그램에도 익숙해져 놓고 베가스 조금 해보다가 또 더 해보고 싶은 사람은 프리미어도 조금 해보고 영상 편집의 세계도 또 우리 이 큐베이스의 세계만큼이나 참 재밌는 일이야. 어려우면서도 되게 재밌어. 너무너무. 그러니까 신경 써가지고 뭐든지 컨텐츠를 재밌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자. 어차피 우리는 컨텐츠로 접근하는 거다. 영상 그러니까 음악도 일종의 컨텐츠라고 생각하면 돼. 선생님 그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스튜디오로 뭐 녹음하러 월요일 화요일은 레슨 하는 날이잖아. 레슨 끝나고 시간 없으세요? 그렇게 시간이 넉넉하지 않던데 늘 저녁 먹고 뭐 조금 하다 보면은 밤이고 뭐 이렇던데 차라리 수요일 목요일에 오면 되잖아. 월요일 화요일은 너네 레슨 해야 되니까. 그리고 한두 주만 더 있어보자. 지금 온라인으로 이렇게도 하다가 조금 상황 좋아지면 얼굴도 한번 보자고. 우리 방학 되고 얼굴 한 번도 못 봤지? 네. 네. 근데 뭐 볼 사람 다 보잖아 요새 또. 아니 그게 난 너무 이게 이중적이라니까 지금. 할 거 다 하고 볼 사람 다 보는데 보면 나만 지금 하고 있나 싶은 생각도 들고. 어쨌든 자 그다음 나머지 형주 남았다. 마지막 역시 아래 한글로 보고서부터 먼저 학습일지 토요 수업 학습일지 지난주에 멜로디랑 피아노 입력했었는데 이번엔 타악기를 비롯해서 다른 여러 악기를 채워보았습니다. 오보에로 멜로디를 표현하였고 리듬감을 살려 신나는 느낌을 낼 수 있게 반주를 구성해보았습니다. 멜로디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 멜로디 진행상 변화를 주었고 뒤쪽에 코드 변경과 하이라이트가 나올 예정입니다. 아 정말 행정반 출신 정말 아. 어마어마하네. 어마어마해. 아니 피드백까지 있어. 지난번에 지적해준 거에 대한. 세상에 이 부담스러워가 지적질을 하겠나 이거. 와. 그 다음 꽃다발을 너에게 줄게의 코드표. 이건 지난번에도 있었던 것 같고. 꽃다발을 사들고 그녀에게 프로포즈하려는 날 설렘 가득한 상상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운다. 반지를 끼우고 결혼을 하고 서로 밥을 먹으며 아침을 맞이하는 행복한 상상을 해본다. 그녀를 만나러 가는 그의 발걸음은 가볍다. 형주 누구 있어? 아니요 그냥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있냐고. 아니 실제 네 이야기라야지 뭐 현실감이 있지. 현실감이 없어요. 판타지. 자 알았어. 음악 한번 들어보자.
악보랑 멜로디랑 지금 나오는 거랑 뭐 좀 다른데? 거의 같을걸요. 아니 요런데 음이 한두 개 달라. 네. 아직 미완성인 거지? 이게 전조하면서 바뀌어요, 약간. 아니 그러니까 미완성인 거지. 네네네. 뒤에 아직 덜 됐는 부분. 어, 오케이. 박수. 와. 여러 악기를 채워보았습니다. 오보의 멜로디에다가 그래 이렇게 조금씩 되는 거를 내한테 보여주는 것도 뭐 나쁘진 않다. 근데 늘 이래 되면은 지적하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니까 들었는 감상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드럼 소리가 들어가 있는데 세트 드럼이 들어가면 베이스는 필연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아니면은 지금 우리가 쓰는 이 그 콘탁에 있는 세트 드럼을 쓸 수가 없어. 기본적으로. 네. 사운드 밸런스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 가끔씩 보면 오케스트라 연주하는데 팝스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기타 없이도 한 번씩 연주하는 경우가 있어. 콘트라베이스의 그 피치카토, 콘트라베이스랑 뭐 투바 이런 걸 베이스 삼아 세트 드럼을 연주하기도 해. 공연장에서는 그런대로 그게 또 뭐 밸런스가 맞게 들려 어느 정도는. 근데 이제 이 세트 드럼은 이미 마이킹이 전부 다 돼 있는 세트 드럼이지. 우리가 큐베이스에서 쓰는 이 세트 드럼 소리는 마이크가 전부 다 부착돼 가지고 스튜디오에서 녹음된 소리란 말이야. 이런 소리를 사용을 해 가지고는 베이스 기타가 없으면 베이스 기타가 없으면 밸런스가 무너져서 안 돼. 그래서 베이스 기타를 이 주법에 맞게 반드시 연주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스트링을 처리할 때 이런 곡의 스트링은 건반으로 연주하는 스트링 수준이면 충분해. 실제 악기 스트링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실제 악기 스트링처럼 된 음색도 좀 쓰고 리얼 스트링 그런 음색도 좀 쓰고 조금 편하게 쓰려면은 할리온 같은 악기에 있는 스트링 앙상블 소리들 여기 스트링 앙상블 여기 있다. 앙상블 스트링. 이런 소리. 요게 할리온에 기본 내장되어 있는 그 스트링 소리거든. 요 정도 소리가 되게 찰떡같이 잘 붙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어떤 음색이든지 간에 서로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악기 음색만 아무리 뭐 근사하고 좋다고 해가지고 자기 곡하고 안 맞으면은 그만이잖아, 그치? 요거는 요 음색은 뭐 부드럽게 갈 때 그냥 건반으로 화음을 쫙쫙 쳐주면은 요 정도까지 스타카토는 소리를 또 내주거든.
그래서 약간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음색이라서 요 정도로 요 정도 음색이랑 그 다음에 콘탁에 있는 리얼한 음색이랑 같이 섞어가지고 좀 쓰면은 스트링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네. 어쨌든 오케스트라 음악을 만들어봐 이거 하려면 지금 스트링 섞여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별로야. 네.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편곡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봐. 다음 시간에 좀 됐는 걸 가지고 내가 피드백을 제대로 한번 형주 곡은 해주도록 할게. 네. 그래. 나는 어쨌든 간에 S88을 사고 싶다. 컨트롤 S88을 사고 싶다. 저는 좀 빨리 구경하고 싶어요. 나는 빨리 이걸 사고 싶다. 와 이거 봐. 아 진짜 너무 좋다니까. 저건 내 거랑 똑같이 생겼는데. 내가 저걸 안 써서 그런가? 봐 이거 와. 아 디스플레이는 좀 좋겠다. 디스플레이 진짜 마음에 든다니까. 여기 큐베이스랑 이런 것들이랑 안에 연동 다 돼가지고 퀀타이즈 오토로 그냥 다 언두 뭐 이런 기능들 돼요. 녹음 버튼 여기 달려 있어. 저게 큐베이스랑 연동되는 거죠? 연동이 다 된다는 거지. 좋다. 아휴, 104.9 달러. 아, 1049 달러. 정품이 129만 원이네. 서스틴 페달 포함해서. 와. 11번가. 아이. 에이. 그래. 펌프질만 또 자꾸 받는다 이게 진짜. 자 오늘 이렇게 해봤고 다른 거 뭐 혹시 질문사항이나 옴니스피어 그 퀴즈는 안 되던데요. 했는데도 계속 인증하라 하던데 뭐 잘못했나 봐요. 그럼 그 퀴즈는 아닐걸? 여러 개 있어요? 옴니스피어 원본 있지? 네. 옴니스피어 원본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거 잘 봐라. 요게 업데이트 하는데 보면 여기 R2R이라고 키젠이 있거든. 근데 이건 네. 안 돼. 아 그래요? 이건 안 되는 거고. 요 업데이트 2.31 안에 있는 그거는 안 되는 거고 2.20 안에 2.10 어딨지? 안에 보면은 패치 앤 키젠 하는 거 있거든. 2048 키젠. 요게 되는 거고. 왠지 계속 안 되더라고요. 근데 2.5로 업데이트 된 거가 지금 너네들 2.5 업데이트 됐어. 그럼 2.5에 들어가면 있거든 여기 R2R 키젠. 근데 요거 아니야. 요 2048 요거 아니고
아, 여기는 이거 맞는갑다. R2R. 맞아. 2048 키젠 저거 맞아. 키젠 설치하면, 키젠 하면, 이게 중요한 거는, 아, 이거 소리 이거 어떻게 끄지? 키젠 여기 가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 패치 이거다. 이 코드 만들어 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거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게 패치야, 패치. 이거 다 했었는데. 그래? 네. 이 패치를 해 가지고 실제 이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데이터라는 데 들어가야 돼. 프로그램 데이터라는 데 들어가면 여기에 스펙트라 소닉이 있거든. 스펙트라 소닉 안에 플러그인. 요 안에 옴니스피어라고 DLL 파일이 있어. 그래서 요거 하나 열기 해서 크랙 해주고, 그 다음에 64비트 안에 들어가서 옴니스피어 요거 열기 해서 크랙 해주고. 야, 두개다 해야 돼요? 요거 두개다 해준 다음에 어디를 해줘야 되냐면 또 프로그램 파일즈 안에 스타인버그 안에 VST 플러그인 안에 또 옴니스피어 있거든. 저 거기 것만 했어요. 아, 이거를 다 해줘야 된다. 원래 있는, 그러니까 원본 프로그램 깔려 있는 DLL 바꿔주고, 그 다음에 여기 바꿔주고, 여기. 여기 있는 DLL 바꿔주고. 그래서 패치를 해준 다음에 이제 패치를 해준 다음에 실행을 해야 돼. 옴니스피어를 큐베이스에다 넣고 옴니스피어 불러 올리면 그 뜨잖아. 이제 네. 뭐라고? 그거를 챌린지해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은 처음에 한 번은 꺼져. 큐베이스가 꺼져버리거든. 그 다음에 큐베이스를 다시 켜가지고 다시 옴니스피어를 불러 올리면 그두 번째인가 세 번째쯤이 될 거야. 그러면 크랙된 거지. 안 되면은 2.4하고 2.5 업데이트 하는 거, 옴니스피어 2.5 업데이트 하는 거 요거 있잖아. 여기 있는 것만 다시 한번더 쭉쭉 적용시켜줘. 2.4에 들어있는 거 업데이트 윈도우 들어가서 여기 한번 더 업데이트 해주고, 여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들어가서 한번 해주고, 여기까지 하면 2.4가 되거든. 그 다음에 2.5 들어가서 한번 또 여기 윈도우 안에 들어가서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안에 들어가서 요거 한번 또 해주고, 요거 윈도우 들어가서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키젠을 또 하는 거지. 요렇게까지 해주면은 크게 문제 없을 거야. 이거 외에 또안 되는 경우는 내가 별로 못 봤다. 다른 거또 질문. 이 음색은 어떻게 할까? 그게 용량이 어느 정도 돼요? 용량은 글쎄, 너네들이 가져갈 수 있는 만큼 담아주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용량이 그러니까
추가로 지금 해서 줄게 한 2테라 정도 된다. 아, 너네들한테 이미 가 있는 걸 제외하고 한 2테라 정도 되거든. 근데 그게 다 쓸모 있는 것도 아니긴 한데, 근데 쓸모 있고 없고를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나한테는 별 쓸모 없어 보이는 음색도 또 누구한테는 유용한 음색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긴 해. 그거는 보통 자기가 직접 다 들어보고 설치해서 들어보고 뭐 해야지 판단할 수 있는 거긴 하고. 그 다음에 콘탁은 버전 전부 다 뭐 쓰노? 6.6 지금 6.42까지 지금 나와 있거든. 네. 버전이 6.4가 안 되면 로딩이 안 되는 음색들도 몇 개가 있어요. 요즘 나온 음색 중에 이게 6.4까지 업데이트 된 게 작년 10월 정도니까 그것도 최신 버전으로 또 해놓는 게 좋고, 지금 버전도 한번 콘탁 버전들도 한번 확인해 보면은 좋겠고. 또 다른 질문 입니다. 주성이 왜 얼굴 없어? 오늘 하루 종일 계속 얼굴 보여주기 싫은 모양이지 쌤한테. 아이고 폰이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맞아요. 아 그래? 이게 좀 그런 게 있나 보네. 폰이 뜨거워지는. 내 캠 하나 줄 테니까 사무실 와. 제가 볼게요. 다들 PC캠 하나 써서 웬만한 하지도 않는데 한 사면 되겠구만. 다들 학생이라가 형편이 안 좋지? 그래 빨리 너네도 또 나이 많이 들어라. 돈 많이 벌고. 네. 그래 알았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응.